아유, 머리 감은 수건 무시하고 저희 작은 오빠가 전에 저 먹으라고 만들어서 쿠키예요. 녹차 말차 쿠키인데 안 먹었는데 먹으라고. 생긴 게 똥가고 약간 보기 좀 그렇죠? 그래도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이거 먹고 밥 먹을래. 근데 단 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은데 이거 직접 만들었으니까 나름 유기농 아닌가? 그쵸? 나름 유기농 쿠키입니다. 이거 먹고 저녁 먹고 둘 다 볶음밥 먹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면만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 밥을 먹어야지. 집에 좀 김치국 있으니까 그거 먹고. 근데 혹시 다 먹으면은 통을 막 피디어서 인형에서 넣는 보관함을 써야겠어. 이런 원래 음식 보관하는 용으로 쓰이는 통인데 이미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것도 아마 딴 거 보관 중일 건데. 그쵸? 다른 거 보관 중일걸요? 다용도로 쓰는 거니까 어차피 간식 바구니 저렇게 통이 많은데 그쵸? 괜찮을 거야. 먹고 좋아하는 맞아. 쓰자. 나름 맛있다. 크기 좋고 좋아요. 배웠는데 원래 쿠키는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유 먹기가 좀 없어가지고 주식 공차도 초만한 거 작은 거라도 맛있고. 너무 달아서 좀 힘들었어요. 엄청 달더라. 쿠키가 만든 게 좋긴 한데 너무 달았어. 입맛 버렸어. 또 맛은 있었다. 버린 버렸다고 그래. 좀 미안하니까 맛있었어요 그래도. 자주 먹어. 맨날 파인애플만 먹다 자주 먹어. 좀 살 것 같다. 진짜 쿠키랑 같이 먹을걸? 쿠키가 너무 달아서 먹는 동안 힘들었는데 긴 진짜 같이 먹을걸. 따로 먹어가지고 다 먹고 먹으니까 좀 더 맛이 좀 보여. 그래 맛있어. 너무 달았는데 최고예요. 좋아 좋아. 매운 음식 같이 먹어도 좋대요. 조금 남겨서 매운 거랑 같이 먹을까요? 아니야, 그건 밥 먹기로 했어. 면만 먹으면 안 좋아 몸이. 밥을 먹읍시다. 이거 집어넣으려 했더니 여기 안 들어가. 그리고 여기 털질이라도 뭐 많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부피가 가벼워. 안 쓰는 카트라이던 이런 거 넣을까? 짱구 피규어 막 이런 거? 장난감 동처럼. 짱구 짱구 무슨 마우스? 다음에 이거 햄버거 장난감에 이런 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 테이프랑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딱히 뭐 넣을 게 없는데? 보관은 통이 없어. 아니면은 장식용으로 그냥 쓰고 딴 걸 넣을까? 집에 딱히 넣을 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가볍게 넣읍시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버니 토끼 아 이렇게 보관해두고 쇼는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합시다. 아,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냄비도 가져와서 닦고 닦을 거는 닦고 정리할 건 정리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주말에 솔직히 하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 그래도 내일 불금이니까 조금만 치워둘게요. 설거지 할 것만 하고 밥만 먹읍시다. 배고파요. 저녁 먹어야지. 아, 그렇다. 벨크로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 벨크로 이제 큰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만들 게 일할 거라 따로 꺼내놓읍시다. 미리 벨크로죠. 오늘은 택배가 왔거든요. 리뷰를 해야 되는데 리뷰 영상도 올릴 거예요. 금요일날 올릴까? 목요일날 미리 찍어서 약간 기대되게 만드는 두근두근한 행복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 벽에 걸려져 있던 저 벽에 이 벽에 걸려있던 저 다람쥐한테 뽑은 품에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할로윈 때 쓰면 딱 좋은 애들인데 따로 보관해도 되지 않을까? 얘를 뽑아다가 무도등으로 써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따로 보관해줍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건쳐두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좀 흉하고 자리차질 많이 하고 부피차질 많이 해서 보기 흉해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 네, 저녁 먹고 내일 또 출근하는 생각하니 너무 싫다. 일단 저녁을 먹어봅시다. 설거지도 좀 하고요. 지금 면만 먹는 저에게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정했다. 맨날 면만 먹으니까 안 좋아서 밥을 먹읍시다. 와, 단 걸 많이 먹는데 또 선물 받았어. 나중에 먹으면 한참 뒤에 먹어야지? 1년 뒤에 먹어야지? 살찌게 자꾸 요새 단 거 먹어. 면 그래갖고 안 되겠어. 보관! 밥이나 먹읍시다. 아이고 맛있겠다. 추워 죽겠는데 저녁을 먹어야지. 고기가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밥이 많아요. 맛있어. 이제 사람은 밥심. 어지럽지 않게 밥을 천천히 먹읍시다. 아이고 물 달라서. 아 좀 덥다. 그리고 전체 너무 조그맣어. 그리고 위에 고명하고. 그 우유를 사왔는데 귀찮다고 안 가지 말고 진작 가져오고. 아까 쿠킹호텔 먹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쿠킹호텔 우유가 그렇게 땡기더라고. 다 먹고 나니까 뒤늦게 먹어. 심지어 어울리진다 않아. 그래도 맛있게 맛있으면 되게 맛있어. 잘 먹으면 되니까 뭐. 그래도 맛있다. 최고다. 매운 요리엔 역시 우유가 짱. 기름 봐. 그래도 맛있어요. 밥만 먹는 나에게 나름 건강식. 밤. 더러운 포크 치우고. 들어 다시 됐다. 망했어. 그러니까 손을 씻으려 했더니 화장실에 화장실을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나에겐 대야가 있는걸? 근데 구석에 처박혀있어. 꺼내기 힘들잖아. 이런 내가 그릇을 어디다 꺼내놨더라? 대야야 우리 갔니? 아니야 화장실 가야겠어. 대야가 안 보여. 저 구석에 처박혀있나 봅니다. 이런 젠장. 화장실 쓸라 했더니 오빠가 쓰고 있어. 이런 아침에 위에다가 올려놨어. 바람막이 해달라고. 키티야 프리나 모르라. 나의 바람을 막아줘. 창문으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단다. 장판이 고장나서 개고생 중이야. 손에 접착제 묻은 걸 떼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갔다? 그럼 일단은 손소독제로 물에 담아도 대야가 필요한데? 대야 구석이 처박혔어. 안 보여. 대야로 쓸만한 게 없을까요? 요거를 써볼까요? 고추장 좀인데 안에 뭐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 오 지저분. 아이고 꺼내자. 힘들게 꺼내자. 이야 뭐가 있을까요? 핑크퐁 인형. 하고 자투리 모아놓은 거. 그러니 여기다가 자투리 모아둔 거 두자. 잠깐 또 인형도 두자. 여기다가 두장 인형도 게임인 거고 수상한 거 일단 두장 됐어. 딱이야. 밥은 이제 더 이상 꾸밀 이유가 없어. 너무 꽉 찼어. 지저분해. 치과약 있는 거 마음 찢어지죠? 왜 찢어지죠? 풀스러워. 물하고 여기다 부어서 손수독제에서 닦아낸 다음에 손을 씻읍시다. 여기 짜투리 나는 거 다 넣어놔야 돼. 흘러내려 넘쳐. 뭐야 코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얘는 된 거구나. 뒤에가 앞에가 안 됐고 얘는 뒤에가 돼. 작은 코팅 된 것도 여기다가 빠진 거 넣어줍시다. 여기 작은 모로리가 자꾸 빠지더라고. 직접 만들었는데 자꾸 빠진 차지는 손 닦고 물 버리면 다시 여기다 보관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물을 닦고 손을 씻읍시다. 대야가 없으니까 대야를 만들어내고. 아니 방이 만성하다니까 나중에 돼버렸거든요. 물을 충분히 닦고 생수로 손 씻기 아깝다. 화장실 오빠가 쓰고 있다 하필이면 어쩔 수 없어. 어 내 발 더러워. 더러운 물. 손소독제는 핸드워시를 해서 씻어냅시다. 안 되겠죠? 조작제부터? 손원자리 싸구려 조작제 썼더니 너무 잘 붙어갖고 쓸데없이 접착력은 좋아가지고 그냥 하루 쟁이 씻었어. 아 화장실도 안 비키려고 거품 묻었네. 이거 씻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물 버리고 다 닦아내고 나서
화장실 다 비켜주길래 나와가지고 시키는 행복이네. 다시 안만 좀 쓰는 거 같아. 집어넣고 또 들어가. 내 사무란 정 약간 꾸며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지금 할 수가 없어. 들어가. 됐어. 여기 흥부럽지? 다시 들어가. 안 쓰면 빨아 치워. 이따가 오늘은 일찍 나간다네요. 그러면 나도 정리할 거 정리해야지. 오빠가 나가면 정리하기가 수월해서 난 좋다네. 이 힘들게 꺼내서 다시 집어넣어야지. 들어가라. 오늘 되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지? 잠시만. 아, 됐다. 지금 여기 안에 놀러 와줄까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버리든지 아니면. 외국어 택배가 땁니다. 꺼내줘서 해볼 거고 일단은 치우기는 다 치웁시다. 얘도 부서질 붙여줘야 되는데 주말에 아주 귀찮아. 여기에는 목도리랑 생각해보니까 목도리랑 장갑도 있는데 딱 맞거든요. 일단 딱 들어가. 일단 선물로 받아온 상자지만 이쁘게 해가지고 포장합시다. 포장인데 근데 포장이 나는데 내가 할 줄 모르는 건가? 아, 뭔가 내가? 게임 할 줄 모르는 나는 바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다시 고집 있는 게 다시 이렇게 제대로 해놨어.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하나 통과시키고 하나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끌어가는 거야. 됐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딱 맞아. 아닌가? 내가 할 줄 모르나 봐. 아, 그런가 봐. 아, 이제 집어넣는 건가 봐. 안으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됐다. 딱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대충. 이거 버리는 거 아니라 버리는 건데. 장갑하고 목도리란 말이야. 펜던트. 나의 아끼는 펜던트. 목걸이 만들고 싶어. 바늘 좀 넣어서 일단 쓰레기 치워갖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바늘로 수선 좀 해줄게요. 우유도 약간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마시면서 해야겠다. 완성된 사물함. 귀엽고 깜찍해. 약간 휘청거려. 바닥이 고정이 안 됐어요. 이거 카메라 고정도 넣고 냄비 치우고 이 와인은 다른 데 보관없이 어떤 보관하냐 보면은 요 아이에게 할로윈 물품 들어있는 건데 보관을 귀엽게 해줍시다. 뿅. 안 쓰는 종이 상자 보관할 때 써야지. 이제 다 해봤다. 실로도 묶어봤다. 고장난 게 돌아오지 않았다. 저 세상은 가버렸다. 결국 지퍼는 망가지고 승가접착제로 덕지덕지 붙고 망해버렸다. 결국 잠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보관함 슬프게 버림받았다. 나에게 잠기지 않았다. 아무리 이랬어도 잠기지 않는다고. 야, 마음이 아프다. 이 실패고 이 실패한 건 그냥 나 수셔나가 둘까요? 아니요, 빈자리 채워주고 나중에 딴 게 오면은 넌 빠져야 될 수 있단다. 아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두자. 볼 일이 없다. 미안하다. 그럼 이 뭐 서랍에 넣어놓을게요. 던져줘. 그리고 바느질 했던 바늘 또 어딨냐. 바늘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인형. 바늘은 잃어버리면 여기 있다. 인형이나 만들어줍시다. 아니야, 주말에 하자. 주말에. 피곤하다. 반지도 괜히 꺼냈어. 에이, 마음이 아프다. 지금 오늘은 실패. 이씨, 괜찮다. 꺼내긴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돼. 여기다 두고, 주말에 인형 만들기 합시다. 다치지 않게 뚜껑을 닫아줍시다. 가위도 넣고. 그래도 확실히 장갑이랑 목걸이 치우니까 깨끗하다. 여기 열어서 뒤에 버려진 벌꿀. 여기 열어가지고, 이 부분에 망가진 아이를
집은 없시다.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 지갑 꺼내. 아유 불편해. 올라가. 미안해. 안 가졌어. 됐다. 아유 먼저 집어넣고 지갑을 넣어봅시다. 이렇게. 아이고. 저 치세요. 됐다. 됐어. 이게 떨어질 뻔했어. 딱 붙어. 장전장치 같아. 무슨. 됐다. 짠. 저 자체 제가 더지 묻었는데 티가 별로 안 나가지고. 오늘 개고생해서 완성. 나머지는 인형님을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하루에 불금을 또 찍어야지. 불금날 가져갈 게 없는데 저녁에 비빔면 먹고 싶은데 가고 와 귀찮아. 하기도 피곤해. 새벽에 만들까요? 아니야 모르겠어. 일단은 영상을 여기서 끊겠습니다. 안녕. 떨어진 거 붙였는데 주말 되기 전에 붙였더니 우유 쏟았어. 우유가 좀 남았었는데 아깝게 쏟아버렸어. 지금 흐르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버린 게 아까운 걸 붙여치고 흐르고 난리가 나서 닦아야 돼. 우유 썩었네. 안 그러면 하, 미치겠다. 우유가 다 튀었어. 닦아내야 돼. 미쳤어 진짜. 일단 여기서도 우유가 막 흐르고 수건 이제 빨아야겠다. 더러워. 난장판이다 지금. 우유 하나에 이렇게 난장판이 나다니. 한번 닦아내고 여기 서랍도 만든 거 닦아내고 지금 약간 흔들렸어. 그리고 꿀 벌꿀 있는 쪽이랑 닦아내고 여기 드베도 비닐도 닦아내자. 그리고 안 쓰는 텀블러도 씻어내야 되고 뒤에 우유 묻은 거 닦아내고 여기도 우유가 막 흘러. 닦아냅시다. 아 난리 났네 진짜. 핸드폰이 좀 높네. 바닥으로 떨어지고 들었고 들어 죽어내야죠 그냥. 여기 밑에 너무 다 튀기고. 와 미치겠다. 됐다. 우유방울 대충 치웠어. 우유 흐른 게 진짜 이렇게 개고생이구나. 바구니 밑에 우유 투성이. 버린 우유가 아깝지만 치우기도 힘들었다. 밑에 이제 닦고 바구니도 닦고 여기 네온사인에 들어가는 것도 아직도 여기 있네. 안 붙여가지고. 여기 양면 테이프도 있어. 아직 안 썼어. 강력 테이프인데 잘 안 붙을 거예요. 아마 해보니까 별로 붙진 않을까. 여기에 닦아낸 그릇 올리고 여기에 또 우유 닦은 거 닦아내고 장갑이랑 목도리 올리고 올리니까 자꾸 떨어지네. 용량이 안 맞아. 여기 우유 닦고 밑에도 우유 다 닦아내고 우유 닦기 이렇게 안 쓰는 것도 두고. 아 여기도 우유 잔뜩 묻었네. 이렇게 닦아내고. 아 미치겠다. 우유 하나 잘못 흘러가지고 개고생. 여기 이런 거 남기지 말고 안 맞고. 아까 막 먹고 싶었는데 또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었거든요. 후회했네.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을 거. 괜히 또 안 먹어도 다음 먹을까 아깝게 버려. 괜찮아 내돈 아니야. 나도 자기 하면 영원한. 에이 우유 닦기 힘들어. 닿지도 않아 손이. 안 닿는 곳에 계속 떨어져 있어. 힘들어. 괜찮아 우리 닦여. 손으로 닦여. 손으로 닦으니까 닦이지 못하네. 힘들다. 이쪽으로 닦아야 돼. 됐다 깨끗해. 마스킹 테이프를 직접 꽂았던 휴지 보관은 마트에 귀엽죠? 이쁘죠? 옛날에 다이소 산 건데 옛날에 구매했던 거야. 지금 그냥 좀 안 맞을 수도 있어. 얼굴에 묻은 우유 치우고 봉투도 치우고 휴장관에 유리는 고정을 시켜놨어요. 다시 짱 귀엽죠? 여기서 뭐 키링 하나 있었을 텐데 떨어졌나? 왜 안 보일까요? 분명 여기 가운데 키링이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모르겠어. 내가 떨어뜨린 건지 원래 없던 건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안 쓰는 이상해씨 지금 그 텀블러 작은 거. 이건 관식통이나 뭐 과자 먹을 때 좋더라고요. 딱 놔둘 데가 없어서 닦아내고 쓰면 되니까. 그리고 우유를 안 마시고 남은 걸 마셔야 되는데 쏟아가고 있을래나?
괜찮겠지? 이제 다 치웠겠지. 주식굴도 아직 안 먹었는데. 플래곤스. 우유가 남은 게 없네. 다 쏟았네. 먹고 싶은 나중에 또 꺼내와서 먹어야 되잖아. 아, 아까워. 아, 이거 EV가 주석에 짱 박혀 있었는데 인형 사놓고 깜빡해서 인형이 그렇게만 해도 까먹냐. 진짜 저 겁나지. 어떡하면 좋아. 정량도 제대로 고정하고. 우리 EV형 너무 귀여워. 문인지 양인지 여기다 다시 꺼내놓읍시다. 이 주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꺼내놓자. 안 보여서 힐링해야 돼. 보면서 됐다. 여기 아, 왼쪽에 포켓몬, 오른쪽에 몰랑이와 피규어. 됐다. 네, 깜찍하게 꾸몄습니다. 예, 좋아라. 예, 예, 힘들었다. 다시 붙이기. 접사체를 붙였어. 순접으로. 순간 접사체 이제 떼지도 못해. 왜냐면, 이 봉이 좀 잘 떨어져서 짜증났고, 그리고 선반에다 또 붙여놓으면 또 쓸 것 같아요. 아, 거미 또 떨어졌네. 거미를 제가 안 떨어지게 잘 해놨는데 또 떨어졌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야, 됐다. 거미를 접사체를 붙였는데 또 떨어졌어. 짱나, 짱나. 됐다. 붙어라, 거미. 붙였어요. 청광거미. 이제 진짜 자야지. 귀여워. 안녕. 와사비 떨어져 있던 거. 이거 뽀큐 아니에요? 와사비 떨어져 있던 거. 주차체 붙어갖고 손에 좀 떼느라고. 안녕. 뜨개 톤시 귀여워. 나 어제, 그쵸. 무섭까지 있어. 그렇게는 가린대. 오늘은 제가 마음에 상처를 좀 많이 받은 날인데 이유는 역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유. 우유에다가 귤 넣어서 먹을 거거든요. 귤은 상상이 좀 안 가지 않으세요? 그 나는 맛있을 것 같아. 차갑고 달콤한 귤, 달짝지근. 넣어서 먹으면 그냥 먹으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아도 초콜릿이랑도 같이 먹어도 우유랑 맛있긴 한데 초콜릿하고 우유랑 같이 먹을까요? 아니야. 저게 배부르게 먹었고 오늘은 고기 대한 은근 많았어. 근데 그냥 초콜릿이랑 우유랑 나중에 따로 먹고 지금은 귤이랑 같이 먹어야겠어. 저의 후식이자 간식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스트레스 풀기. 오늘 좀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밥을 다 먹었어. 저녁을 안 비우고 싹싹 긁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배가 부르면 그만 먹거든요. 근데 딱 정확하게 그냥 싹싹 긁어 먹고 딱 배불러졌어. 적당히 먹었던 것 같아요. 배가 조금 아픈데 배 아픈 것 정도는 뭐 괜찮겠지. 귤. 아, 다 튀긴다. 귤 넣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 귤에 애기 귤. 귀여워. 애기들 마카로 눈코입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요. 음식이 아까운걸? 애기들 배고픈 애기들 시원하게 먹읍시다. 아, 제가 오늘 회사에서 도자기 시장토를 만들었던 거 가져왔는데 자꾸 부서지고 막 갈라지더라고요. 건조 과정에서. 그래서 힘들게 안 부러지려고 물로 막 다듬고 해갖고 힘들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방에 딱 집어넣는 순간에 또 깨졌어. 두둥방에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다시 붙이기 힘들겠다. 접착제로 다 붙여야 되나? 그 생각 중이에요. 제가 물도 다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전투를 더 사긴 돈이 없고 하니까 아깝게 더 아까워서 접착제로 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나름 귀엽게 잘 됐죠. 붙이는 애 마셔볼게. 무슨 맛일까? 그냥 말 그대로 귤맛. 새콤한 귤에 우유 떠있는 맛. 좀 우러났을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요. 온풍기에다가 귤을 조금 두 개가 더 있거든요. 말려봅시다. 온풍기에 말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껍데기 까서 말려도 되는데 안 까고만 있는 게 조금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안 까고만 먹어볼게요. 또 하나 더 사과 갖고 왔는데 사과를 먹어보려고. 집이 한 더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 제가
하나도 갖고 왔는데 네 다섯 개씩 해야겠냐 하고 찾아봐야지 또 어디 갔을까 날아갔을까 여기 있나 아 맞다 방에서 방보다는 강아지가 갖고 있는 건데 파일이 귀엽죠 딱히 둘 데가 없는데 이브 옆에다 둘까요? 이게 좀 잘해 우리 브이브의 이브의 옆에 파일이 둡시다 귀엽고 깜찍해 아이고 근데 이거 귀여워 귤이 3개 하나 더 있을 텐데 어디 갔을까요? 귤을 던지면서 깨졌어 굉장히 아까워 지저분해 제가 도자기를 지저분해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자꾸 인형에서 다리가 꿰매져 있다 보니까 손이 빠져 손이 자꾸 빠져 안 줘 저도 오늘 춥고 피곤한데 일찍 잤어요 어제는 되게 일찍 잤는데 요새는 피곤해서 아 불 찾았다 유양 더 있어 피곤해서 아주 들어온다 왜 들어 그나마 아니야 천으로 가려놔서 자꾸 더러운 게 보여 그렇다고 이걸 닦아도 계속 들어오고 계속 들어 자 깨끗한 데서 먹읍시다 여러분 더러운 데서 말고 자꾸 내가 이 뒤척거리면 자꾸 자꾸 막 이게 이렇게 쏘네요 놀면서 주말에 공룡 조립도 하고 도자기 접착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바느질을 뭐 할까? 아 인형 만들고 하면은 주말 금방 가겠죠? 근데 전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청소를 좀 할까 싶기도 한데 청소는 가방을 제가 안 쓰고 쳐박아둔 게 저쪽 방에 있거든요. 갖고 와야 되나? 근데 그것도 자리 차지를 많이 해갖고 좀 고민이 되는 중이에요. 콘텐츠도 제가 ASMR 같은 거 찍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없고 피곤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건 도체치고 피곤함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걸 못 찍고 있거든요. 근데 주위 까는 돌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바다를 볼까 하면 좀 더럽긴 한데 그래도 이 신천은 깨끗한 천이라 괜찮을지 한꺼번에 다 넣어볼까 이렇게 피곤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데워먹어야 맛있는데 그냥 먹어야지 작게 우유 한 통을 다 먹으면 나 혼자 다 먹으면 돼지 그래도 저는 우유러버 합니다 이게 씹어먹으면 찌는 맛있어 차갑고 좋아요 짱 최고예요 비타민 챙겨 먹는 느낌? 약간 괴상은 괴식조합 같고 괴조합 같잖아요? 근데 나는 맛있어 귤 차에 드세요 여러분 다들 귤도 말리고 막 차로도 해먹잖아요 얼마나 맛있어 귤 3개 남은 것도 다 말려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먹을 거예요 따뜻한 귤 얼마나 맛있는데 건조돼가지고 그 바삭바삭한 맛이 있어 약간 과자 먹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먹고 귤도 우유도 조금 남면 남았는데 나중에 먹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그렇게 좀 편하게 쉬겠습니다 금요일날 일을 했는데 정신없이 일하고 다 전화를 받고 끊고 이렇게 추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제 목소리가 별로라 그런지 들어주는 고객님들이 없더라고 좀 마음이 아팠어 회사에 가져가겠다고 가방에 넣어놓은 빼빼로인데 아직 먹지도 못했고요 안 건드렸어 회사에 정신이 없어서 일하는 회사 바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콜라 제가 좋아하는 콜라에 먹고 싶었어 아 피곤해 이거 주머니에도 딴 거 뭐 두고 싶은 아 내일은 자율이라 좋아요 주말에 맨날 중간중간 나오라고 하던 날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진짜 아 자살 마렵다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 생각할 것 같았는데 자율이랑 안 나가도 되거든요 잠 진짜 엄청 많이 자요 그리고 이거는 스푼 같은 거, 계량 같은 거 할 때 좀 좋은데 딱히 제가 쓸 일이 있을까요? 없긴 한데 받아온 그냥 얻은 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방 뒤지는 중 가방에 또 뭐 할 거 있나? 여기 주머니에 담을 게 있을까요? 모르겠어 충전기나 뭐 이런 거 담으면 좋은데 그 제 이어폰이나 뭐 아니면은 배터리 막 이런 거 넣어놓거든요
근데 배터리 넣어도 자꾸 빠져, 이게. 잠가놔도 막 불편하고 돌아다녀갖고 좀 무거워요, 이게. 일단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져서 좀 그래. 사과 하나 했다? 콜라 맛있겠죠. 근데 말이 쓸데없이 많아갖고 좀 잔소리가, 잡소리가 많았는데. 오랜만에 초콜릿도 먹고 하면서 쉬고 싶어서 이번엔 내일 먹을 거예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오늘 단 거 많이 귤밖에 안 먹었지만. 네. 이거라도 하고 잘까요? 마음이 안 좋네. 네, 성인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좀 웃기긴 하겠어. 이상하게 보긴 하겠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라도 기운을 내야죠. 여러분도 기운이 없는데. 인형도 너무 귀여워. 눈 다 똑같이 생겼어. 회패리 꽃배고. 회패리 거 맞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잘 몰라도 이름은. 물랑이랑 얘 빼고는 다 너무 비슷하게 얘 포랑 이제 세 마리가 이렇게 똑같고 여기 다 세 마리 똑같이 생겼어. 조화로 귀여워. 뒤에 딱 좀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는 거 봐. 강아지 같지 않아요? 완전 기분 짱 귀여운데? 곰이 형이? 진짜 맞는 것도 귀여워.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선물 보고 가세요. 너무 귀여워요. 깜찍해. 만들었다기보단 리폼이죠? 파이리도 귀여워. 여러분들 기 많이 많았다. 안녕. 알았어요. 존댓말.